자, 잠시 시황 분석 안내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아침장이 이야기한 것대로 아침장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해 줬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종합주가 오늘 시초가를 잘 봐라. 자, 시초가에서 정확히 지금 맞고 밀리죠. 자, 아까지 요 구간에 무조건 이제 요때가 45분입니다. 45분이었을 때 종합주가 이 구간에서 절대 지금서부터는 깨지면 안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가 강하게 지금 반등권이 왔어요. 자, 이후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오늘 이제 방법은 딱한 가지입니다. 자, 지금서부터는 무조건 올라야 돼. 지금서부터. 이건 뭐 조건이 없어. 지금서부터는 무조건 올라. 못 오르면 이건 뭐 작살 나는 거지. 방법은 딱한 가지야. 여기서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는 거야. 자, 종합주가가 여기서는 무조건 반등이야. 여기서 더 이상 밀리면 게임 끝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자, 저 시초가를 잘 보고 오늘의 고점을 잘 봐라. 자, 여기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더 이상 못 올라가면 오후장에 찔끔찔끔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또 조정을 받고 이러다가 뚝 떨어지는 거지. 아니면 무조건 뚫고 올라가야 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야. 여기서 승부수 내야 돼. 못 올라가면 뒤지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자, 종합주가가 지금 너무 많이 올랐는데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거 어느 종목을 쫓아붙을 거냐? 쉽게 쫓아 못 붙어. 왜? 불안하니까. 불안한데 어떻게 쫓아붙어? 지금 와가지고 바닥에서 살려니 걱정이고.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종합주가가 앞으로 오르든 말든 어차피 지금 올라가는 중이니까 올라가는 중에 매수로 땡겨야 되는데 뭐400% 500%씩 이렇게 오른 종목에다가 들어가서 배팅을 할 거냐? 이랬다가 400% 500% 이런 거 올라가 가지고 쫓아붙었다가 만약에 종합 주가가 뒤집어지면 그냥 전 재산 다 날아가는 거야. 너무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종합 주가가 뭐 2400, 500갈때 쫓아붙은 종목이 종합 주가가 빠지면 이건 뭐 대책 없는 거야. 한 방에 뒤집니까? 전 재산 다 말아먹는 거야. 조심해야 돼.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그냥 손가락 빨고 그냥 종합주가가 뭐 여기서 더 올라서 2600, 3000까지 올라갈 때까지 손가락 빨고 있을 거냐? 어디로 튈지는 모르잖아, 그지? 아직까지는 상승장이니까. 자, 그랬을 때 뭔가 하나 보험은 들어놓고 쫓아붙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자, 만약에 쫓아붙었다가 주가가 빠지면 손절을 칠 거냐? 손절을 칠 거면 무조건 급등주 올라타는 거고 전 재산을 말아먹더라도 아니면 매수 땡겨서 만약에 여기서 종합주가가 급락이 오게 되면 풀려도 손실이 걱정 없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전략을 짜는 거지. 내가 여기서 매수 땡겼다가 만약에 물려버린다 그러면 대공황이 오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앉아가지고 내가 장기로 내가 계속 분할 매수 들어가겠다 이런 전략을 짜야지. 어차피 이번에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 어떤 경험을 해봤어? 이렇게 종합주가가 빠지니까 올라가는 종목은 지금 다 이만큼씩 올라왔잖아. 자, 여기서 빠져서 이런 종목들 대박 주식 시리즈 이 종목이 10몇 탄이더라. 아, 51탄이네. 자, 51탄 이런 종목들을 매수 땡기면 그래도 걱정 없다는 거지. 대박 주식 시리즈 51탄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요 종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이거를 녹음을 할때 이걸 드래그 복사를 해가지고 막 올려서 어떨 때는 이 번호가 이게 틀릴 때가 있어. 그래서 한번 봐야지. 이번에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51탄입니다. 자, 동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 1,000원에 매수해서 정확히
900원에, 저 9,000원에 매도를 해서 약 900%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맞는지 안 자, 맞는지 요 모르겠다. 구간이죠. 자, 요 구간에 1,000원에서 매수를 해서요. 주가가 대박 주식 시리즈 52탄이 됩니다. 52탄. 자, 이번 종목도 최하 1000%에서 많게는 1,500%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뭐 1,000원 미만까지 주가가 빠질 것으로 저는 분명히 예측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종목이 4,500원 정도 되는데 계산하기 위한 편안하게 4,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4,000원에서 4,500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종목은 금융위기가 오면은요, 난 이번에 시황 모르겠다. 분석 드릴 종목은요, 이게 대박 주식 시리즈 헷갈려가지고 51탄입니다. 이때 녹음을 할때 이거를 이 똑같은 거를 이제 이 글자를 갖다가 이거 녹음하느냐고 이렇게 쭉 드래그해가지고 올려놓고 뭐 51탄은 52탄 요거만 바꾸고 앞에 수익률만 바꾼 거거든. 이게 헷갈려요. 이게 중간에서 멀쩡하게 잘 하다가 어떤 거 하나 에러가 딱 터져가지고 이게 몇 탄, 뭐, 요거를 바꿔버리면, 이거 막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이게 어디에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됐든, 50탄, 이게 이거. 나 찾아야 되는데. 그냥 듣도록 할게요. 이거 일일이 다 잡아내기 힘. 아니 숫자가 하나 두 개씩 꼭 틀려요. 그래서 그냥 틀게요. 이렇게.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29탄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차트인데요. 아주 대박 기대 종목입니다. 대기업인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실 기회는 아주 굉장히 니가 드물죠. 어떻게 됐든 이제 종합주가 이거 봐봐 지금 못 올라가잖아 지금 막 쏟아지지 그치?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 내가 오늘은 무조건 얘 여기 뚫고 못 올라가면 게임 끝난다니까. 지금 종합주가 여러분들 지금 뭐 지난주에 20일 날인가 바닥 찍고 주가가 돌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상승 추세로 갔는데 이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오늘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시초가를 못 넘어가면 이제 누적적으로 이제 하방 압력이 올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 생각을 해. 자,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 디커플링이. 그래서 어제 야간장에 미국장이 많이 올랐는데 오늘 하나도 우리나라장 적용이 안 됐거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장이 강하게 갔으니까 아침장에 갭상으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도 혜택을 못 받았다고. 그 얘기가 뭐야?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 방에 뒤진다고 이제 조심해야 돼. 그래서 언제든지 지금 구간에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지. 지지받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뭔가 만약에 주가가 밀리게 되면 많이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이게 지난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지금 3,000원에서 지금 100%도 못 올라간 거거든. 100%도. 내가 추천하는 종목들 400%, 500%짜리가 100개가 넘잖아. 못 올라간 종목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땡겨야 이 종목 이거 3,000원짜리 이거 나중에 뭐 이제 뭐이 팬데믹 뭐 어떻게 됐든 만약에 이게 주가가 종합주가가 이전처럼 급락하게 되면 이거 무조건 3,000원에서 1,000원 깨고 내려가거든. 그럼 이거 1,500%야 이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땡기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종합주가가 오늘 조정을 받고 만약에 주가가 앞으로도 계속 상승장이다. 그러면은 덜 오른 종목으로 올라타야 뭔가 떼돈을 벌어도 벌거 아니야? 아, 태풍이 엄청나다고?
모르겠다야, 나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뭔가 하나 보호만 하는 들어놓고 앉아가지고 들어가야 손실이 나도 믿고 홀딩하면서 견디는 거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장 여기서 한번 무너지면 야간장에 한번 내일장에 음봉으로 주가가 강하게 밀릴 수 있거든. 그러면 게임 끝난 거야. 그래서 내가 계속 방송을 지금 터트리는 이유가 방송을 하는 이유가 아, 저 새끼 저거 미친 새끼 아니야. 지금 종합 주가가 2,400, 뭐 2,500을 넘어가느냐 마느냐 하고 앉았는데 제2의 IMF 경제 대공황 이런 방송이나 틀고 앉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 방송 듣는 사람 입장에선. 그런데 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뭔가 하나 그래도 복선은 깔고 투자를 해야 종합 주가가 빠져도 그나마 덜 억울할 거 아니냐고. 그래야 물려도 뭔가 희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 땡겨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종목. 이거 다1000% 넘는 종목인데 여기에서 주가가 빠지면 종합 주가가 빠지면 이거 전저점 깨고 내려가요. 그러면 이거 무조건 1000원짜리야. 그러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2000%라고. 이런 종목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자, 요런 것들. 요 지금 조정 오잖아요, 조정. 이런 거 매수 땡겨야 돼요, 이런 거. 이런 거는요, 올라가지 않길 바라야 돼. 올라가 봐야, 빨리 올라가 봐야 득될 거 없어. 대박 터지는 종목인데 저 늘어지잖아. 저런 종목들 매수 땡겨놓으면 그냥 매일 아르바이트를 하든 알바를 하든 저런 종목들 지금 15,000원, 16,0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런 거 그냥 계속 주워 담는 거야. 우리 어서 와라. 자, 그렇다고 지금 중기 상승장이 종합 주가가 죽었냐? 아직 죽지는 않았어. 아직 상승 추세야. 상승 추세인데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이 되는 종목을 매수해 놓고 물려도 물려라. 그래야 전 재산을 날리지 않는다.